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부실한 경북 지역 농축기업 27곳이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자금 지원을 통해서 조기 합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구미의 선산농협과 옥성농협은 지난달 합병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옥성농협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합병 공고가 내려진 지 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공고 당초에는 양측 조합원 모두 반발이 있었지만 합병 이외에는 묘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적은 농협에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조합원들도 이해가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10을 우리가 버리면 3을 100% 주는 건데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다 농축산물 수입도 늘면서 경영이 부실한 지역 농축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진단한 결과 경북에서는 전체 162곳 가운데 합병 공고 대상이 12곳, 경영약체 15곳 등 27개 농축협이 합병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축협 합병 특별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합병을 의결한 농축협에게는 무이자 자금을 최고 4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강소 농축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